왔어. 너 온다고 종민이가 좀 나가달라고 해서. 나 너 보러 온 거야. 응? 나? 네가 제일 나빠, 나쁜 새끼. 넌 친구도 아니야. 아니,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? 너 다 알고 있었다며? 그 여자가 그러더라? 찬혁 씨랑 잘한다고? 종민이랑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술도 처 마시고 놀았다며! 들어와, 새끼. 그 여자가 그 말하는데 나 쟤보다 너한테 더 와닿았어. 남자들의 우정 대단하다. 나는 네 친구 아니야? 아무것도 모르고 실실거리는 나 보면서 너 얼마나 무서웠어? 너또 버릇 나온다. 저격을 할 거면 제대로 해. 거부 많아가지고 말은 바로 하자. 우리가 최근에 본적 있냐? 내가 너 우습게 볼 시간이라도 있었어? 너 여기 온적 있었냐고! 야, 왜들 그래? 너 나가 있어. 우습게 볼 시간도 없었구나.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 한 번도 안 찾아온 거 되게 미안해진다, 이 거지 같은 새끼야. 왜? 네가 먼저 시간 내서 나한테 말해줄 생각 못 하겠다! 아, 뭐라고 말을 해, 내가 너한테! 뭐라고! 너까지 휩쓸릴 일 아니야. 왜들 그래, 니들. 우리 둘이 얘기할게, 어? 미안하다.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 안 했어? 너는 그냥 귀찮았던 거야. 남한테 관심 없고 너는 원래 그냥 무책임한 놈이야. 지가 때 되면 다 말하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고. 야,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자. 오래된 연인 사이라는 게 무슨 법적으로 기득권 같은 게 보장되고 막 그래? 우선권 같은 게 있는 거야? 너 실증 나서 다른 여자 만나겠다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고. 야, 너 말 함부로 하지 마. 뭘 함부로 하지 마, 새끼야, 니가. 야, 니들 둘이 이미 끝났어. 내가 다 지긋지긋하다. 9년? 막 남들이 놀래니까 막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어. 어? 니들 둘 다 비겁하고 둘 다 그냥 개기면서 보낸 세월이 5년도 넘었어. 그래, 알았다. 비겁하고 용기 없는 우리들이 오늘 끝낼 테니까 그만 나가주라. 오늘부로 나랑도 끝이야. 너 아웃이야. 그래, 뒤늦게라도 예의 바르게 직접 알려줘서 고맙다. 나도 홀가분하다.